와우, 이제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4년에 걸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에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여행까지 전체를 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 여행은 AD 53년부터 57년경까지 약 4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지들을 돌아보는 것이었고, 특히 에베소에서 2년간 머문 일이 중요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서신서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건너가 쓴 서신서가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2년간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함께 시작했고 중간에 디모데와 누가가 합류하여 3년간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는 4년에 걸친 가장 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또한 안디옥에서 출발해 소아시아 지역과 부르기아 땅을 거쳐 에베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펼칩니다.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는 애굽의 수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사람이 열심히 예수에 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아볼로에게 전해주며 그의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직 목회자가 없는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에베소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석 달 정도 머물면서 에베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당분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따로 모으기로 결심하고 2년 정도 에베소의 투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이때 여러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 필레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지내는 동안 사도 바울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바로 로마에 가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기 전에 한 번 더 예루살렘을 들려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디모데와 에라스도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고 자신은 잠시 에베소에 더 머뭅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가 에베소로 바울을 찾아옵니다. 사실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와 분쟁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에베소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상황에서 곧장 고린도에 가지는 못하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마음을 잘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바울의 편지를 오해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더 꼬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디도편에 보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도가 가지고 간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지나친 내용이 아닐까 싶어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일정을 조정해서 고린도로 직접 가려고 계획합니다. 그때 바로 디도가 고린도로부터 기쁜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돌아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대오각성하여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장까지의 편지를 써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은 일정대로 마게도니아 교회들을 차례로 돌아보고 마침내 고린도에 가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목적대로 로마서를 써서 갱그리아 교회 집사 베베편에 로마로 보내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먼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방문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이제는
그들이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든든히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그동안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들이 그 땅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목회적 차원의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 에베소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인 아볼로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에베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님에 관해서도 가르쳤는데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야기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자 마침 그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옮겨와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제대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잘 연결하여 가르칠 수 있는 놀라운 실력을 쌓게 되었고 그것은 이후 고린도 교회사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아볼로가 성경 지식이 쌓이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당시 목회자가 없었던 고린도 교회로 아볼로를 파송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추천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잘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데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던 아볼로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자 목회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로 갑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권고해 다시 고린도 교회로 보내려 했으나 아볼로는 돌아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결국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세 번째 포인트.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120명에게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12쯤 되는 이들에게 임합니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생깁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 간 이유는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 잠시 복음을 전한 뒤 다시 오기를 희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에베소를 찾아와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안수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는 12명쯤 되는 사람이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3차 전도 여행 중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에베소 지역의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세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을 위해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는 자들이 생기자 바울은 회당 사역을 중단하고 오히려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그렇게 2년여 동안 방해 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아시아 전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과 복음 전파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에베소 복음 전파에 사용된 것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이 이용하는 항구 도시로 마술과 미신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곳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크게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에베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43일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이적과 기사는 이전에 루스드라와 빌립보에서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둘째, 에베소에서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시험삼아 바울을 흉내냈다가 악귀에게 도리어 당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는 마치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잘못이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셋째, 에베소에서는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건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이렇게 놀라운 전도의 성과를 낸 사도 바울은 이후 계속 이어질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수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세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계획은 이후 고린도에서 바울을 해하려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해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이후 제355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전도 계획을 세우며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냐로 보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 당시 에베소는 축제가 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축제 때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후 에베소를 떠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으로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고린도 법정에서는 로마 총독 갈리오가,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서기장이 사도 바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일어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팔던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자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을 잡아 복음 전파를 못하도록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때쯤이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하자 에베소 군중들의 큰 소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이때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선동하여 바울과 같이 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다급해진 바울이 그들을 구하러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곳에 고위 관리인 친구들이 사도 바울을 말려 연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바울의 전도로 에베소의 상류 계층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이후 데메드리오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정작 데메드리오는 뒤로 빠지고 연극장 안에서 소동이 커지자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통해 소동을 잠재우려 우왕좌왕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에 대한 원망이 에베소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에베소에서의 이 요란한 사건은 에베소 서기장이 소동을 진화시키고 무리를 해산시킴으로 끝이 납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는 일찍이 고린도 법정에서 바울 사건을 기각했던 아가야 로마 총독 갈리오 때처럼 에베소에서도 에베소 지역 로마 서기장의 합리적인 판결로 바울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넘기게 된 것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소동이 있은 후 에베소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소요가 그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을 읽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사도 바울은 곧바로 고린도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서는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면했는데 그 편지들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내일은 고린도 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통으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함께 읽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 후서를 쓰고 이후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볼 때 고린도 전 후서와 그리고 로마서를 함께 읽어야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 고린도에서 써보낸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낮은 마음을 향한 높은 설득이었습니다. 이는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하며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할 때 서로의 작은 차이는 그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특히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사랑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익히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역사적인 도시 고린도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고린도라 부르며 일반 세계사에서는 코린트라고 불립니다. 400여 개의 도시국가들의 연합체였던 고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 고린도는 아테네 서쪽 약 80km에 위치해 있으며 아드리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BC 8세기 펠로포네소스 반도 입구에 건립된 항구 도시입니다. BC 6세기 아테네가 선박 조종술과 무역에서 고린도를 앞지르자 약 20년간 두 도시는 치열한 무역 경쟁을 했으며 아테네와 고린도의 지나친 경쟁은 그리스의 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후 BC 5세기 그리스 내전인 펠로포네소스 전쟁 때 고린도는 스파르타와 연합하여 아테네와 싸웠으나 BC 395년 고린도 전쟁 때에는 오히려 스파르타를 격파합니다. 그러나 BC 338년 마게도니아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완전히 점령하므로 고린도를 포함한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들은 독립국가로서의 주위를 잃게 됩니다. 그 후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고대 근동과 유럽의 패권이 바뀌면서 고린도는 로마의 신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린도는 이전에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BC 146년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었습니다. 이후 로마가 폐허된 고린도를 신도시로 만듭니다. 그렇게 BC 44년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로마식 건물로 로마의 신도시가 되었고 로마의 속주 아카이아의 행정 수도가 됩니다. 그때부터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현재까지도 로마 고대 건축 양식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로 유명하며 고대 로마의 중요한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으며 유명한 지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고린도의 상황입니다. 첫째, 고린도는 AD 1세기경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아가야 지역, 즉 그리스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둘째, 고린도는 당시 약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는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셋째, 고린도는 무역의 요충지로 번창한 상업과 문화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넷째, 고린도는 국제적 항구 도시로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고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의 배경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정도 머물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둘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역했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의 4대 왕제 클라우디우스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내린 로마 추방 명령 때문에 로마에서 나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이은 후임 목회자는 아볼로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넷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들은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간 머물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끝 무렵 다시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 때 로마서를 집필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단에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서 우선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소수대내는 대부분 고린도의 회당장 소수대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후 사도 바울과 동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내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구별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그의 서신서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성도는 헬라 하기오스로 하나님께 바친 자, 구별된 자의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인사말에 이어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의 감사는 첫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좋은 언변과 하나님의 지식이 풍족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둘째,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해진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셋째,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음에 감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림이라. 넷째, 주님 오실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인도하시고 함께 교제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은 인사말과 감사에 이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파당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의 분쟁 문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둘째,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셋째, 고린도 교회의 세례 문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오직 구원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즉 사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보아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이를 도구로 파당의 성격을 더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두 명밖에 주지 않았음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당, 분파, 분쟁 등은 모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같은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파당과 분쟁의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십자가의 도에 대해 가르치며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가르치며 또한 교회의 분쟁은 세상 지혜를 쫓는 미련한 일이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준 메시지는 구약 성경 이사야를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둘째,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임을 알게 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부끄럽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사 세상의 지혜자와 권력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자신들의 지혜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처럼 자랑하고 자만하고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의 도 오직 예수만을 자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가 아닌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자신이 지난 2차 전도 여행으로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는지를 밝힙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도 직전 아덴에서 자신의 말과 지혜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지식을 버리고 예수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작정대로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난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힘들었던 시기를 고백하며 그때 용기를 주신 성령의 힘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했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히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분쟁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예수 십자가 그 순간 너희 몸이 성전이 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며 그들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다고 진단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미성숙함으로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을 교훈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집사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심은 자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로 고린도 교회를 성장하도록 도왔을 뿐 고린도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을 경고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터를 닦은 사람이고 다른 이들은 터 위에 건물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부터 대속의 은혜로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것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선언에 이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또다시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가르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구약성경 욥기에서 엘리바스의 말과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사도 바울은 세상 지혜로 평가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름을 책망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의 소속도 아닌 모두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명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판단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전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종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인 이유는 말씀을 넘어서 타인을 판단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들은 그동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차가 없고. 사도 바울은 이처럼 끝까지 인내하며 사도로서 본을 보이며 살아온 것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같은 진실을 밝히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과 교만을 내려놓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설명한 후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수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앞서 말한 사도의 겸손을 보고 배워 교만을 버리고 파당의 잘못을 깨달을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당장은 고린도로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이미 고린도로 파송했으니 그가 고린도 교회를 도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린도 전서 편지는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도착했을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마게도냐를 지나 고린도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사도 바울은 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은 말이 아닌 오직 능력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분쟁한다면 아버지로서 매를 가지고 갈 것이며 회개한다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갈 것을 질문으로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을 읽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바울도 물을 주며 애쓴 아볼로도 그리고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스스로 자란 것처럼 교만하게 해가지 말라고 엄히 꾸짖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비슷한 당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동체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놀고 먹는 교인들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고 했습니다. 잘잘못만을 따지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부득불 경책하고 권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
와우.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음행 문제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문제를 다룹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범했던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한두 번 죄악을 행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이 되어버리면 신앙의 양심도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의 사건도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음행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욱 그들을 크게 꾸짖는 것은 그러한 음행과 죄악을 방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무감각함이었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공동체 내에서 발생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는 죄를 징계하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86일에 살펴보았듯이 교회 내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음 3단계로 권고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단계는 1대1로 만나 권고할 것, 2단계는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회개를 권고할 것, 3단계는 교회가 그에게 회개를 권고할 것, 그리고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않을 경우 공동체에서 퇴출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음행을 저지른 자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3단계로 권고를 하지 않았음에 대해 질책하며 그 음행한 자는 공동체에서 퇴출해 공동체를 지키고 그 이후 그는 회개하여 구원받게 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누룩 비유를 들어 가르칩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생명들입니다. 그러므로 누룩의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과 악한 누룩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오직 누룩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과 같이 교회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사도 바울은 음행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처리는 출교라고 가르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신의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했던 것을 다시 가르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행자와 사귀지 말라고 했던 가르침을 세상과의 단절로 오해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안에서의 범죄를 교회가 단호히 대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다는 소식은 사도 바울의 귀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반윤리적인 음행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여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신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결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육신은 썩어 멸망할지라도 영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근신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묻고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송사 문제에 대해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로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는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은 지혜가 있다고 교만하며 말이 많은데 정작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일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 간의 송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손해를 감수하며 양보할 것을 권면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런 너희 형제로다. 둘째, 불의한 자가 끝내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불의를 행한 자는 회개하여 거룩과 의로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정의에 반대하는 요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구별해내고 없애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까지도 제거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오히려 교회 안에 불의가 생겼던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발생한 갈등과 허물을 공동체 내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급기야 교회 구성원들 간의 문제가 세상의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당황스러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진리를 쫓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불의를 판단할 것을 가르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몸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음행 문제를 거론하며 권면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음식은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음행했다는 사실을 꾸짖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음행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가르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대로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예수님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를 상기시키며 다시는 음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면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 따라 육체의 정욕도로 행해도 된다는 생각이 깊게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쾌락과 음행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사람들도 있었는데 육체의 정욕을 끊지 못하고 예전의 습관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육체의 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바로 주님을 위하여 있으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도로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한 새로운 육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으로 7장에서 16장까지 진행됩니다. 고린도 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해,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 등에 대해, 11장에서 14장까지는 예배에 대해, 15장은 부활에 대해, 16장은 구제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사숙고하여 개인적인 의견으로 권면합니다.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명쾌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고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내는 것은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다만 결혼을 했다면 부인은 남편에게 그리고 남편은 부인에게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 남편의 부인으로 한 가족의 부모로 혹은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심사숙고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권면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독신을 권하나 어떤 상황이든 다름을 인정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둘째, 결혼했다면 상대방에 대한 의무를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셋째, 미혼자나 과부에게는 독신을 권유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넷째, 성도끼리 결혼한 자에게는 이혼 금지를 권면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자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다섯째, 불신자와 결혼한 자는 상대가 원한다면 되도록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는 배우자를 전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한편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기본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그리스도인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례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둘째,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인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당시는 엄연히 신분의 차별이 있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사람의 가치를 알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즉 주위의 높낮이 재산의 유무에 따른 사람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이 종이든 자유인자든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둔다면 그것은 자만심이나 열등감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랑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인 우상 제물에 대해 답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난해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기본 원칙은 사랑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교회 안에서의 판단은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상의 제물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가 신앙의 혼란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먼저 믿음의 선자들이 겸손과 사랑으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안아주라고 조언해 줍니다. 사실 우상의 제물이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식이기에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믿음 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 다음 몇 가지로 권면합니다. 첫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둘째, 음식에서 자유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라 권면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셋째, 그러나 연약한 형제에게 그 자유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넷째,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자유 포기 선언으로 이 문제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유를 이용하여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미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신앙이 약한 이웃을 위하여 먹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거리낌이 없기에 자신에게 가한 것을 생각 없이 함으로 인해 공동체가 깨지거나 공동체 안에 약한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라는 세심한 사도 바울의 배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8장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힘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람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한 자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 통로숲 이야기 통숲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분명히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굳이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까닭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잠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 뒷담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를 다시 말하자면 바울은 첫째 자신은 자유인이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산 분명한 사도라고 말합니다. 둘째 자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자신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자들이므로 누구보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됨의 조건은 사도 베드로가 이미 밝혔듯이 항상 예수와 함께 앉아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공회의 다음과 같은 결정 공문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바울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사도직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 기간에 함께한 적이 없다는 것과 바울의 사역 방식이 다른 사도들과 달리 자비량 사역을 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가정을 이루지 않는 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 전도자로서의 권리가 확실하게 있음을 삶의 일반적인 당연한 예를 통해 증명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복음 전도자가 군사처럼 포도원 농부처럼 그리고 목자처럼 교회로부터 일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함을 바울 또한 동의합니다. 이는 율법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이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또 바울은 이어 구약의 성전 봉사자들을 예로 들어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도 인용하며 자신의 사도직을 증명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이 모든 권한과 권리가 있음에도 스스로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사도권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에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처럼 바울이 사도로서 어떤 권리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모두 복음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 때문에 스스로 경제적 권리까지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여기에서 사명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이는 청직이나 관리를 의미하는 오이코노모스에서 유래한 말로 관리 혹은 경영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는 자신이 부득불할 일이라고 말하며 사명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권리도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했는지 그 예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도 또 하나는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의 자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사회적 신분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회적 자유인보다도 복음의 자유자 그리고 사도라는 정체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자신이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3년의 동고동락은 없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사명을 받은 사도임을 계속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인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자유를 절제하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 가르침을 위해 사도 바울은 달리기 경주자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자신도 절제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며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의 경기장에서 열리는 여러 경기를 보며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달리는 선수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데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는 훈련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며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 제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바울은 이를 더욱 깊이 다루기 위해 이스라엘 역사로부터 우상 제물에 대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이야기를 신약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와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심으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모든 출애굽 세대는 끝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를 본보기로 삼아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제 사도 바울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한 출애굽 세대들을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는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둘째, 음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는 민수기의 바알볼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셋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는 민수기의 불뱀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넷째,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는 민수기의 고라, 다담,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말한 것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여러 문제들을 깨닫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해결책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찾고 있습니다. 과거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팽배했으며 그에 따른 엄중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지 못했던 부분을 드러내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며 애타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 구약의 성전제사와 교회의 성만찬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교회의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며 구약의 성전제사는 성전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먹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해 줍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제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결론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에 대해 때로는 감사히 먹고 때로는 이웃이 실족하지 않도록 먹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며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의 모범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통해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과 음행에 관한 껄끄럽고 무거운 주제를 다룬 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창조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차등을 두어서 하는 말이 아님을 밝힙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옳은 것인지 교회에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권면이 옳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남자와 여자, 노인과 젊은이 등 사람은 각자의 모양이 있습니다. 서로 생김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 만큼 역할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존귀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은 모든 사람을 각각 독특하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은 것 같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특성을 살리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성찬식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교육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성찬식을 가지고 오히려 파당과 분쟁을 만들고 있음을 책망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예배 후 성도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성도들과 식사를 나누지 않고 먹으므로 한쪽은 풍족하고 한쪽은 빈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먼저 와서 많이 먹어 늦게 온 누군가는 시장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함께 먹는 성찬식까지 이어지지 않고 교회는 파당으로 분쟁하고 분열했던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성찬식에 대해 다시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교회에서 성찬식을 기념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 때 말씀해 주신 중요한 새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 다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기다리라는 답을 줍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이들이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하고 성찬을 나눌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외의 여러 문제들은 직접 가서 바로잡을 계획을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11장을 읽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사도 바울의 충고는 숲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를 또다시 성경 전체 숲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권리를 다른 일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와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통로 숲 이야기 통숲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은사는 교회 안에 차별을 두기 위함이 아니고 더 큰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 가운데 하나인 은사에 대해 답을 하면서 은사의 본질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라 정의해 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은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모두 다양하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모두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직분과 사역을 여러 가지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에 대해 가르치며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에 대해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즉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을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 통역. 이 아홉 가지 은사 또한 한 성령께서 뜻대로 각각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마다 받은 은사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성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은사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안다면 은사를 통해 교회 안에서 더 큰 화목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각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몸과 지체 비유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서로 협력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분쟁하지 않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는 공동체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제시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몸과 지체의 비유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직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은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받은 은사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듯이 직분 맡은 이들과 은사를 행하여 교회를 돕는 이들이 함께 협력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는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며 모든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은사들에 대해 우위를 매길 수 없지만 다만 가장 큰 은사에 대해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한 더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을 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사랑의 본질은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서로 헐뜯고 싸우는 예측 불허의 고린도 교회를 보며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사도 바울은 최고의 은사인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사랑임을 밝힌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능력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 둘째, 이적을 행하는 능력. 셋째, 구제하는 능력. 넷째, 헌신하며 순교까지 이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 생명까지 내어주는 행동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중한 가치인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사랑의 본질은 이렇게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아이가 성장해 어른이 되었을 때와 거울을 볼 때와 실제를 직접 볼 때를 예로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므로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후에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앞두시고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실 때에도 아가페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나오는 사랑한다는 동사는 바로 이 아가페의 개념을 잘 나타냅니다. 네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권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은사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예언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사도 바울은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며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비하게 보이는 방언의 은사를 크게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함을 바울은 지적하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권장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방언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줍니다. 혹필이나 거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음이 안 맞는 소리로 연주하면 어느 악기 소리인지 알 수 없고 전쟁에서 신호가 되는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투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통역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도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의 은사가 필요한 이유는 깨달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또한 방언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때 아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넷째, 은사에 대한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방언의 은사를 충분히 주셨음을 우선 감사합니다. 그러나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다섯 마디 말이 더 나음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방언과 예언의 목적을 가르쳐주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먼저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둘째, 이사야를 통해 방언과 예언의 근본 목적을 가르쳐줍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방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는 예언의 은사에 그리고 이방민족의 방언, 즉 아수르가 쳐들어와 외쳤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비유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듣지 않고 이방민족만 쫓아 살아 결국 죄를 지었던 것을 비유하며 예언과 방언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셋째, 그러므로 교회에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사도 바울은 온 성도가 방언만 한다면 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방언을 알지 못함으로 미쳤다고 할 것이지만 예언을 한다면 책망과 판단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경배할 것이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침이 없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절제의 선을 그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한 권면을 합니다. 첫째, 교회에서의 모든 행동과 모든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둘째, 교회에서 방언과 예언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먼저 방언은 통역을 세우고 한 사람씩 차례로 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역이 없을 때에는 방언을 금지하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하라고 말합니다. 예언도 한 사람씩 차례로 하되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검증할 것이며 예언할 때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차례를 넘기라고 말합니다. 이는 누구나 예언하며 서로에게 배움과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 질서를 지켜 순서대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한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으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할 것을 가르칩니다. 셋째, 사도 바울의 이 모든 말은 주의 명령으로 쓴 편지임을 강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교회는 매우 뜨거운 교회였고 방언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예언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통해 영적으로 깊어짐을 하나님께 조용히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 양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나 반드시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수용하고 그 자유 속으로 깊이 들어가되 다른 이들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소중한 그리스도인이며 각자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은사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존중해야 하며 그렇기에 통역하는 이가 없을 때에는 방언은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하라고 권고합니다. 자유가 넘쳐나 혼란으로 여겨질 때 분명 소외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자유를 누릴 때 공동체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가장 큰 근거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비교할 수 없이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사랑은 인간의 속성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모든 비밀이 들어있는 완전한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구현해보고자 몸부림쳐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사랑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해되어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부분만을 알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부분, 맡겨진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해 한 발자국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